자, 박상명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쉬셨습니까? 박상명의 클래스가 다른 뉴스 클래스 박상명입니다. 네, 뉴스 클래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주말에 뭐 영화 보신다고 그러는데 아, 봤어요. 한산. 네. 뭐 아, 근데 우리 가족들이 다 봤는데 아, 공통된 의견은 네. 그 전에 했던 그죠? 명랑? 명랑보단 좀 아, 뭐 다다. 아. 그래픽이 너무 많다고 얘기도 들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명랑을 봤을 때 이제 그 기억나세요? 네, 어, 그럼요. 네. 그 벙어리 여성분이 아, 그 네, 뭐 이정현입니까? 네, 네 이정현. 아, 배우가 아마 그래요. 배우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뭐, 저도, 거긴 좀 약해요. 저도 얼핏 저도 좀 약한데 얼핏 생각이 납니다. 네. 그분이 그 자기 그 저거를 막 흔들면서 예, 예. 옷을 그, 흔들면서 그 이순신 장군 배에 네. 다른 배가 폭탄 배가 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 네, 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했던 그 민중들의 저항들 네, 네.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동어려웠었고 네. 그런데 이번에도 뭐 나오긴 나와요. 의적들이 이제 막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김학민 네. 감독 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그 학진인가요? 학진에서 네. 학익진이라고 하죠. 학익진. 예, 그 쫙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냥 아. 완전히 몰살시키는 장면 통쾌하죠, 통쾌해. 아, 그냥 네. 8월 15일을 만들어서 네, 네. 제가 뭐 영, 오늘 영화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아니 그 영화 본다 그래서 혹시 아, 아. 그 역시 아니, 그래도 신나시네요. 아주 뭐, 예, 아주 뭐 저도 밤에 가서 봤는데 저한테 한번 물어봐시죠. 주말에 뭐 하셨는지. 아, 네, 뭐 하셨습니까? 당연히 질문할 줄 알았더니 저 관심이 없으시군요. 저는 어제 그 광복절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광복절 날 네. 스대문 형무소 박물관을 오. 아내와 다녀왔어요. 아, 그래요? 가서 좋았던, 네, 좋았던 장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네. 많이 왔었어요. 아이들을 손잡고, 손에 태극기를 들리고, 네. 이것저것 설명해주는 모습이 네. 아주 감동적이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권력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민중들이 곳곳에서 우리 역사의 주인으로 우뚝 서 있거나를 확인한 그런 어제 하루였습니다. 3.1운동도 다 전국에서.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민중들이. 어병운동도 관군은 힘이 없었지만 어병은 강했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예. 그 오늘 말씀하시겠지만은 만주나 북간도에서 했던 무장투쟁 다 민중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이 밥을 안 해주고 숨겨주지 않고 무기를 주지 않았으면은 그게 네. 다 얼어 죽어요. 맞아요. 네. 자, 그런데요. 하여튼 네. 윤석열 대통령 13분 동안이나 바로 경축사 얘기했는데 이 자유 같은 뭐 자유를 33회나 언급했다 그러는데요. 자, 이 문제 한번 우리 박선명 박사님하고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 언론들의 사설을 좀 볼까요? 한겨레 사설. 현실성도 원칙도 안 보인 윤석열 경축사다. 강제동원 피해 해법이나 일본의 과거사 반성 얘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북 대일 정책 모두의 해법의 중요한 부분이 모두 빠져있다. 비현실적이고 공허하다. 아주 아시아투데이에서는 8.15 경복절 광복절 경축사는 특별했다 그러네요. 자유의 회복을 위한 것을 반전체주의 투쟁으로 봤다. 전남일보 이 목전에 다가온 현안 중에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얘기를 안 한 거 아니냐 강론이 중요한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문제는 대통령이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박상민 박사님 네. 자유를 33번이라고 했지. 네, 네.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광복절 경축사를 주목했던 이유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이라든지 시대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100일 됐지만은 국민들이 이 정부가 해야 할 방향이 어딘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네. 윤 대통령의 첫 광복절 경축사이니. 윤 대통령의 최소한 역사인식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좌표 더더욱이 광복절 아닙니까? 일본에 네. 대한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를 기대했기 때문에 광복절 경축사를 기다려본 거죠. 자, 윤석열의 역사인식을 어떻게 보셨어요? 자, 저는 딱 두 가지로 네. 보겠습니다. 네. 하나는 지나칠 정도로 현실 도피적이다. 아, 현실 도피적이다? 도피적이다. 현실 도피적이다. 그것이 자유라고 하는 말로 한다. 또 하나는 지나칠 정도로 무지하다.
무지하다? 무지하다. 너무 무지하다. 역사에 대해서? 아, 그렇죠. 네. 너무 모른다? 네. 이 얘기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서 33번 자유를 외쳤다 그러는데 우리의 항일투쟁 광복군 대목을 자유라고 하는 이유는 있는 거예요. 이걸 항일투쟁으로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독립운동으로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요? 윤 대통령이. 아, 정말 그렇게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말은 해야 되겠는데 항일투쟁,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쓰고 싶지 않는 말을 써서 애둘러 표현한 것이 자유입니다. 유한순 누나가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까? 아니, 청산리 전투가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겁니까? 독립,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자유가 아니냐? 물론 큰 틀에서 자유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이 땅의 모든 싸움은 다 자유를 위한 싸움이에요. 그런 건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 굳이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정확한 말을 회피하기 위해서 쓴 말이다. 회피주의자네요, 완전히. 회피하기 위해서. 민족 독립투쟁이나 항일. 그런 거 확실히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왜? 우리 사람 아니에요? 그거 하다 보면은 또 보수가 싫어할 테고, 오, 또 윤석열이 변했네? 우판 줄 알았더니 또 이런 말 넣을 테고. 일본이 싫어할 테고. 일본이 싫어할 테고, 또 미국이 우려한다 하는 말 나오니까 제일 좋은 말은 뭘까? 아, 그래. 자유라고 하는 말, 이런 말이 있구나. 미국도 좋아할 테고, 일본은 더 좋아할 테고, 다음에 우파도 만세할 테고. 지금도 이 땅에서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들도 좋아할 테고. 아, 딱이네. 딱이다. 자유, 이거를 주요 사설에서는 무슨 자유를 위해서 어느 한 신문도 제대로 지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수준이라고. 이거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 두 번째는 무지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 무지하다면 자 봐보시죠. 첫 번째는 현실 도피적이다. 두 번째는 무지하다는 얘기가 네. 김대중 오부치와 관련돼 일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어제는 광복절이니까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광복절이니까 그걸 얘기했어요. 1998년이죠. 그거를 이어받겠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추수 뜨는 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부치는 우리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사과한 사람입니다. 그럼요. 사과의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 사과하기 때문에 김대중 오부치 설에 넣을 수 있었어요. 지금 일본은 사과가 아니고 지금 우리 법원이 판결한 것까지도 니네들이 한국이 대안을 가져와. 우리 지금 박진 장관이 열심히 다니면서 그걸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김대중 오부치 선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지한 거다. 그러니까 오부치 선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해서 그 북한이 오부치 선언에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누가 써서 줬겠지. 근데 과거사에 대한 사과도 했을 뿐만 아니라 DJ의 선샤인 팔로시 햇볕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잘해보자 한일 관계 미래 관계로 DJ 오부치 선언이에요. 바로 그 대목이죠. 일본의 철저한 사과 반성이 위에 섰던 것인데 지금 일본은 반성 사과가 아니고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한국 니네들이 대안을 가져와 네 하면서 지금 박진 장관이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실을 갖다 눈 감아버리고 무슨 김대중 오부치를 얘기하는 것 자체는 무지했다. 두 번째는 DJ가 굉장히 기분 나빴겠어요. 네, 그래야 좀 그랬네. 아, 나 거론하지 마. 또 하나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담대한 구상. 북한 문제. 아, 이 담대한 구상은 오바마 대통령의 전기 책에서도 우리가 봤던 대목인데. 아, 거기서 봤구나. 네. 어디서 나왔나 했는데. 네, 오바마 대통령 그런 말 차기 있습니다만, 자, 담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 자신을 던져서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함께 큰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담대하다는 것이죠. 근데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던진 담대한 구성이 뭐냐면은,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하면은 경제 지원을 하겠다. 이게 어떻게 담대한 겁니까, 이게? 이거는 네. 이명박 정부 때의 비핵개방 3천 시즌2예요. 이미 북한도 거부한 겁니다. 이번에도 100% 거부할 거예요. 뻔히 알면서 북한이 거부할 거 뻔히 알면서 이거를 담대한 계획이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윤 대통령이 뭐 정말 이런 거 북한이 그걸 반대할 줄 몰랐습니까? 아니 거기 담대라는 단어가 국어사 좀 찾아봐야겠어. 다른 사람이 거부할 거를 알면서 뻔히 던지는 것이 담대한 건가요? 비겁한 거죠. 그죠? 비겁한 거.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는 정말 무지하다라고 말할 방법이 없어요. 담대한 거 아닙니다. 처음 놓은 거 아니고요. 네. 이명박 정부 때 5년 내내 하다가 실패했던 것인데 네. 이거를 차라리 비핵개방 3층보다도 수준이 약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우선 담대한 구상 말하면은 이거 듣는 국민들은 불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담대합니까? 자, 그래서 무지했다.
일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저는 경청하여 들어왔습니다만 네. 정착자로서 정말 부끄럽고 공허했다. 앞으로 5년 더더 걱정이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대하지 않고 비겁했다는 거. 그다음에 김정은도 알겠네. 알죠, 그럼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든지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윤 대통령의 정부에 대해서 거의 무시하는 수준이에요. 사설 보시면 압니다. 일본 사설 보세요. 워싱턴 포스트 봐보세요. 무시합니다. 이걸 우리만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일본에서 그 보도했다는 거. 아, 그 얘기 하실까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했던 일본 요미우리 마이니치가 내가 오늘 일부러 그건 안 하는데 일본 언론 이제 보도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한마디로 그 환영하는 기류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 민감했던 독도 문제 언급하지 않았네. 강제징용 얘기 안 했네. 또 무슨 뭐 위안부 문제 얘기 안 했네. 땡큐. 자, 미래로 가자고 얘기했는데 진일관 측면이 있어. 이게 일본 언론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윤 대통령이 좋으시겠습니다. 일본 언론이 좋게 평가했습니다. 하여튼 뭐 한 군데 나라라도 좋게 평가하니까 뭐 좋아하겠네요. 참 이런 일부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은 이게 북한 남북관계 동아시아 관계를 전공한 학자들은 이번 근데 일부러 그건 안 가져왔습니다만 광복절 축사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 친일적이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설마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봅시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반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2022년 8월 15일 6일 오늘의 한국의 좌표 우리 제대로 봐야 됩니다. 허황된 또는 허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니편대편 싸울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일제하에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고 모든 걸 다 바치신 우리 선열들 독립운동가 분들이 어제 8.15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보고서 정말 지하에서 무슨 말을 하셨을지 제가 저도 막 치밀어 오릅니다. 네. 자,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역사의 죄인이 아니냐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발언의 의도가 정말 있었다. 네, 여기 역사적에. 한결님 일본에서 써준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우리 시청자분도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해도 한 1시간 우리 박사님하고 네. 저하고 1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다음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개딸 삼촌님, 뭐 이윤님, 태내님, 김은경님, 송보성님, 호랑이님, 연꽃님, 네, 김미소 집사님, 쿠키랜드님, 태내님, 반민특이님, 리안님,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상록수님, 김선정님, 봄의아스님, 네, 미니미니님, 네, 미연김님, 하여튼 뭐 좋은 글들을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저 박사님이 준비하신 주제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우리 김명시 장군 여장군이죠? 네, 그 그렇습니다. 네. 참 중요한 전설 속의 인물입니다. 네, 네 이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여성신문 칼럼을 제가 좀 읽어볼까요? 네, 네, 네. 임신한 몸으로 평남도청에 폭탄을 던진 안경신. 일본 왕궁을 폭격하려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된 권기옥. 순사와 친일파를 암살한 대한독립청년단 지도자 조신성. 조선우영군으로 최전선에서 활약한 김명시 장군. 조선우영군이죠. 화북지역이라든가 중국 좌파들하고 같이 사회주의자들하고 활동했던 군대인데요. 그러면서 조선우영군은 상당히 민족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그런 사회주의자들로 알려져 있죠. 광복군의 오광심, 조선우영대의 이화림과 박치정을 비롯한 여성 대원들 다수가 있다. 여성 독립투사가 있었음에 놀라고 그들의 용기와 희생에 감동해서 여태 그분들의 이름도 모르고 지낸 것이 죄스럽기까지 하다. 제대로 얘기했네요. 죄스러워해야죠. 자, 강원일보 칼럼은 위인과 영웅은 왜 주로 남성들일까? 남성일 수밖에 없었을까? 총과 칼을 든 자만이 영웅일까? 그리고 한결의 칼럼인데요. 김명시 장군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이게 1920년대 초반이죠. 23년도, 25년도.
조봉암과 어깨를 나란히 한 혁명가였다. 여장군이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 경남일보 칼럼도 읽어보겠습니다. 김명신은 사회주의 계열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자, 김명시 장군, 백마탄 여장군이라고 했는데요. 김명시 독립유공자, 국가에서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독립유공자를 인정했는데 이분은 사회주의자였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박사님, 네. 역사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네. 얘기해 주시죠. 오늘 뽑은 이유는 김명시 장군이 순국한 지 73년 만에 네. 의문사였습니다. 아, 누구는 자살했다고 그러고 누구는 타살됐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직도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73년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 그래요? 아, 네. 이거는 박수를 칠 일이죠. 자, 김명시 장군 아마 모르시는 분 많았고 뭐 경남 창원에 사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거기서 동화도 넣었으니까요. 동화도 넣었습니다. 위인전도 넣었습니다. 백마탄 여장군 김명시를 넣었습니다. 자, 항일 무장투쟁의 여전사 백마탄 여장군, 조선의 잔다르크, 조선의용군 여성전투부대 지휘관, 해방 후 조국으로 돌아와서 이승만 정부 때인 1949년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뉴스보도는 자결 49살입니다. 이 여성전사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경남 창원에서는 오랫동안 열린사회 희망연대 관계자들에 의해서 사회주의 계열, 네. 공산계열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운동의 한 혈맥은 똑같다. 인정해야 된다 하면서 네. 출교차게 하다가 드디어 73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성입니다. 그 한 50년 짧은 그 삶에서 반평생을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진 여성 전사였습니다. 비록 우리와는 좀 결이 다른 조선의용군입니다. 조선의용대가 좀 민주주의 계열이고 조선의용군은 화북지대 사회주의 계열이거든요. 무정장군이 총사는 건 아닙니까? 거기는 그런 계열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독립운동의 열기가 식었다든지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은 아닌 것이죠.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저도 어제 서대문 형무소에 우리 독립여성운동가들 많이 찾아봤습니다만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확 눈에 띄지는 않죠. 왜? 여성 독립운동가들 같은 경우는 남성들처럼 말 타고 김명시 장군은 말을 탔습니다만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 안 살이면 많이 살고 남성들 주변에서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영화 암살, 암살에서도 남자현 위대한 여성 운동가가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분들 이름은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드디어 이번에는 사회주의 계열에 공산당을 지지했던 여성 전사도 이 정부에서 처음으로 독립유공자를 인정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번에 김명시 장군 얘기를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1917년에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엄청난 그 세계적인 조류와 관련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일본 제국주의를 우리가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서 네. 아니면 그 이념으로서 이데올로기로서 뭐가 필요하냐. 그렇죠. 네. 이제 사회주의가 차용된 측면. 당시에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그들과 같이 항일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에 접근하는 것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 그 현실이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시험의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충칭으로 옮겼을 때 그 음식 의정원을 구성할 때 그 김원봉 경 씨하고 네. 그 연합 좌우 연합 네. 의정과 정부를 구성을 하죠. 네.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 해방 운동을 그러니까 이 김구 선생이 중심으로 했던 그 중국 국민당하고 같이 가라고 했었죠. 네. 상계석이랑. 그러한 우리의 민족주의 운동이 있었고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화북 지역이라든가 네. 중국 만주 지역에서 했던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 국내에서 또 사회주의 네, 네. 이런 아주 광범위하게 민족 해방 투쟁을 위해서 싸웠던 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좀 좌우가 있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그것이 분단 이후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점철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명시 장군을 국가유공자로서 했다라는 자체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세 번째 우리 박성명 박사님이 준비한 뉴스. 이거 참 해외 소식인데요.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걸 아주 준비하셨습니다. 네. 트럼프 얘기인데요. 그죠? 트럼프 얘기입니다. 네. 네. 전 미국 대통령 신자유주의와 극우 입장의 대명사죠.
FBI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총 11건의 비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렇죠? FBI는 간첩 혐의. 이거 선거기간에도 나왔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도 나왔었죠. 현직에 나오고. 현직에서도 다른 정보였죠. 그때는 또. 예, 러시아와의 관계였고. 러시아 줬다는 거. 네, 이거는 이제 비밀 문서를 지금 빼돌렸다는 겁니다. 네, 이거 나왔어요. 참. 그러나 아직도 뭐 트럼프 영향력은 여전히 확인된다. 중간 선거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특히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히 있다는 게 확인된다. 그러나 하여튼 압수수색. 근데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 이런 문제도 미국에서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신문들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가요. 미국에서만 전례가 없을 뿐이지 한국 같은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가 전직 지도자를 조사하고 유죄를 선고하며 수감하는 건 정상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벌을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트럼프 간첩죄까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박사님, 이거 좀 간단하게 해설해 네. 주시죠. 이것도 우리 좀 잘 봐야 될 대목이. 네. 미국의 우리가 민주주의를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주주의 모델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면 뭐 시카고 학파가 어떻다든지 등등 하면서 네. 어떤 얘기를 할까 좀 기다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사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도 이미 중국의 등장으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미국의 민주주의도 사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배워야 할 민주주의 가치가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만큼 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미국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은 바로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난 1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받았던 친서 등등에서 상자 15개 분량의 기밀 문서를 유출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BI가 자택을 플로리다에는 별장 겸 자택입니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서 1급 특수정보 1개. 이게 지금 핵무기 관련 얘기도 있고 뭐 핵무기는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1급입니다. 1급 특수정보 하나. 그다음에 1급 그것도 좀 낮은 단계인 1급 비밀정보 4개. 2급 비밀정보 3개. 3급 비밀정보 3건이 포함되어 있다. 와. 자,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말하는 방첩법. 방첩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방첩법은 1917년에 제정이 됐는데 네.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범죄로 합니다. 바로 간첩죄로 몰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몰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그를 개인성이 높다고 하지만 이 문제가 이제 법적인 문제로 가버리면 끝날 텐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에 지금 대통령에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그래요. 그런데 또 바이든 행정부의 인기가 없어요. 이거 어떡하나요? 인기 없는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대통령 후보에 나오려고 하는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저격하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지금 수선하고 있어요. 또 공화당 인사들도 트럼프 대통령 뒤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트럼프를 막 비난하던 사람들도 이거는 아니지 하면서 트럼프와 팀워크를 짜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미국의 FBI가 기소를 할 경우에는 네. 미국은 한바탕 내전에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지난번 대통령이 지고 난 다음에 미국 의회의사당이 그야말로 난동군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걸 보셨죠. 네. 그때 점령당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이 자칫 소규모의 전투가 벌어질 것이 아니냐라고를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이후에 기소 문제까지가 지금 미국 정가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 참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죠. 이런 분열과 대립 갈등 이런 걸 이용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에게 계속 선동. 혐오와 배제의 정치의 상징적인 네. 인물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 민주당이 뭔가 좀 새로운 흐름에 입각한 그냥 좀 그냥 잘 CR도 안 먹히는 중도. 월가를 점령하라 99%, 1% 얘기가 나오고 말이죠. 사회적 극경, 양극화와 격차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 민주당이 뭔가 이 섣부른 보수 중도적 경향성을 너무나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네, 네. 의료보험도 안 되잖아요, 거기는요. 지금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 없어요. 오버방 해워서 좀 끝나가고 네. 있죠. 근데 미국의 우리가 정치를 얘기를 할 때, 잘 보면 미국에 특히 이제
이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가 네. 이 에디터 이 사설을 많이 보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우려가 거의 일주일마다 나옵니다. 아 어디로 가나? 아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안보 모든 문제 속에서 무능과 정치꾼들에 의해서 나라의 전망이 점점점 가서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네.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는 다음에 이게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더 놀라운 거란 말입니다. 진짜요. 여기다가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트럼프 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봐보세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오히려 트럼프가 낫다. 라고 하는 여론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FBI가 트럼프 자택을 압수수색하니까 여기에 아 이거는 트럼프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두렵구먼 바이든 너가 더 문제야 정치 탄압이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 후진적으로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경험해봤으니까 미국도 비슷한 정치 양극화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보적이라고 칭하는 정부나 정권이 제대로 사회적 양극화 문제라든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역풍을 맞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트럼프 현상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성인 박사님 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분석해 주시고 짚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박성민 뉴스클래스 여기서 정리하고요. 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